코스트코 장 보고 왔는데요. 벌써 가을이 코앞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신상 추천템부터 가을 시즌템 만능 요리 치트키까지 정말 만족한 제품들로 알차게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 마지막엔 중요한 공지사항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광명에 있는 베이글 맛집 후풋 베이글. 얼마 전 코스코에도 후풋 베이글이 입점되어 들고 왔어요. 커클랜드 베이글보다 사이즈는 작은 미니 베이글인데 통밀이라 밀도가 높은 편이에요. 얼마 전까지 안에 내용물이 든 베이글 묶음이 있었는데 주말에만 판매했었어요. 못 먹어봐서 아쉽지만 사실 기본 통밀빵이 더 제 취향일 것 같아요. 늘 그렇듯이 미리 소분해두기. 성분을 보면 유기농 밀가루, 통밀가루, 설탕을 쓴 유기농 베이글이에요. 우유, 버터, 오일, 계란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맛있게 먹는 법 참고하세요. 먼저 에어프라이에 돌려 먹어보았는데요. 만져만 봐도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단단 퍽퍽한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인데 그래도 통밀 특유의 구수한 맛이 느껴져요. 크림치즈나 각종 스프레드 제품을 발라 먹으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코스코에서 산 카이막 치즈랑 피스타치오 버터 발라 먹어보았는데요. 둘 다 정말 잘 어울렸어요. 후훗 매장에서는 감자 수프랑 세트로 판다고 해서 저도 따라해봤는데요. 수프랑도 조합이 좋네요. 입맛 까다로운 저희 아이도 잘 먹었답니다. 아침으로 이번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요. 확실히 좀 더 빵이 부드러워졌어요. 과카몰리, 상추, 하바티 치즈, 계란만 넣어줬는데 빵이 작으니 미니 샌드위치가 됐네요. 사실 좀 퍽퍽한 맛 때문에 제 입맛에는 커클랜드 베이글이 더 잘 맞았는데 이번에 매장에 가서 보니 워터보일드 베이글로 리뉴얼이 되었더라고요. 블루베리와 플레인은 그대로 있고 시나몬 맛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조만간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델리에 신상 샐러드가 나왔어요. 사실 예전에도 잠깐 판매했었는데 오랜만에 재입고됐네요. 방울토마토, 아보카도, 삶은 계란, 베이컨, 닭가슴살.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바닥엔 로메인 하트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소스는 허니 머스타드네요. 역시 한 번에 먹기에 많은 양이라 소분해줬고 재료들은 다 국산이에요. 콥 샐러드치고는 재료들이 조금은 큼직큼직하게 들어있고요. 치킨은 살짝 간이 되어 있는데 퍽퍽하거나 잡내 없이 부드러워서 먹기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올리브와 치즈가 없어서 살짝 아쉽긴 했지만 따로 넣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재료 하나하나 사서 만들려면 이 가격에 택도 없는데 신선한 재료들로 알차게 들어있어 만족했습니다. 저는 또 사 먹게 될 것 같아요. 외출하려고 꺼내 입은 옷이 구겨져 있을 때마다 스팀 다리미 하나 사야겠다 늘 생각했는데 가성비 좋은 스팀 다리미가 나와서 구매했어요. 원래 세 가지 색상인데 매장에는 파란색이 없더라고요. 저의 픽은 강렬한 선샤인 옐로우. 버튼 하나 끝! 무게 756g. 근데 사실 숨겨진 기능이 이 패드 안에 있어요. 평소 스팀 다리미를 할 때는 검정 벨벳 패드를 쓰고 이회색면 패드를 사용하면 스팀과 동시에 보풀 제거가 된다는 것. 물통은 손잡이 쪽에 조그맣게 달려있어요. 물통이 크면 사용하고 나서 남은 물을 버려야 하는데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예열 시간은 30초로 나와있는데 스팀이 금방 나와서 전 바로 사용했어요. 스팀질 몇 번 안 했는데 주름들이 금방 없어졌어요. 그리고 세로로 긴 모양이라 위아래보단 옆으로 스팀질 하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옷 한 벌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 다섯 개의 구멍에서 분사가 골고루 되어서 물방울 맺힘 없이 잘 덜어지고요.
조금 더 두꺼운 재질의 티셔츠도 만족스럽게 잘 다려졌습니다. 사실 스팀 성능보다 더 궁금했던 게 보풀 제거 성능이었는데요. 보풀이 제법 낀 가디건으로 한번 해봤어요. 보풀 제거 기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스팀 다리미가 되면서 동시에 앞에 꺼끌꺼끌한 패드에 의해 보풀과 머리카락 등이 제거되는 방식이더라고요. 큰 보풀 위주로 제거가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전용 제품이 아니다 보니 잔 보풀은 남아 있어요. 휴대용 가방도 들어 있으니 여행 갈 때나 보관할 때 사용하세요. 주룩주룩 비가 오네요. 곱창 전골 먹기 좋은 날씨예요. 군 제품 맛있어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제품도 새로 나왔어요. 완전히 해동 후 조리하라는데 전 그렇게 못함. 저는 양파랑 두부, 버섯, 파만 추가로 넣어줬는데 다른 건 몰라도 두부는 꼭꼭 넣어서 드세요. 두부 정말 신의 한 수. 큼지막한 곱창이 제법 들어있어요. 끓일 때도 느꼈지만 고추기름이 꽤 많은 편이라 살짝 매운 편이긴 했는데 각종 야채들 많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곱창도 걱정했던 잡내 없이 괜찮았고요. 볶음밥 해먹을까 면을 넣어 먹을까 머리가 복잡해졌는데 오늘은 포장 추천 레시피대로 면사리로 결정. 우불식당 우동면 가지고 왔어요. 라면사리도 좋지만 곱창 전골에는 역시 우동사리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별풍선 말고 좋아요가 더 좋아요. 이제 곱창 전골도 손쉽게 집에서 즐길 수 있어서 좋네요. 8월인데 벌써 전어가 나왔네요. 예상 못했던 마주침에 반가워서 데려왔어요. 국내산 전어가 15마리 들어있고, 사실 가을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와 제일 맛있는 시기예요. 전어를 고를 때는 비닐이 많이 붙어있고, 윤기가 있고, 배 부분은 은백색, 등은 청록색을 띠는 것이 좋다고 해요. 전어는 손질하는 게 살짝 일이긴 한데, 손질 없이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어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제거한 후 물에 씻어 요리해주면 되는데요. 가위로 먼저 모든 지느러미와 꼬리를 잘라주고, 저는 내장도 같이 제거해줬어요. 비늘이 엄청 많아서 제거해주는데 한참 걸렸어요. 다 손질된 비주얼입니다. 한동안 편하게 먹겠죠? 구워 먹는 것보다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는 게더 바삭하고 담백해서 좋더라고요. 이땐 몰랐는데 칼집 내주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여러분들은 꼭 칼집 잊지 마세요. 전어가 바삭바삭 구워지는 동안 순두부찌개를 준비할게요. 바당 순두부찌개 양념인데 140g 5봉지 들어있고 한 봉지당 3-4인용이에요. 사실 제가 순두부찌개를 엄청 좋아하는데 가장 못하는 요리 중 하나가 순두부찌개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사봤답니다. 조개 밑국물과 바지락 농축액이 주재료이고 따로 계량이 필요 없도록 물 200ml 선이 표시되어 있어요. 양파, 호박만 썰어서 넣어줬고, 코스코에서 산 순두부 넣어줬어요. 버섯, 계란, 대파 넣어 마무리.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말이 있죠.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온 집안에 퍼진 전어 굽는 냄새에 남편분이 집을 나갈 뻔했대요.
에어프라이어라 그런지 냄새는 많이 안 났어요. 순두부찌개는 따로 바지락을 넣지 않아도 시원하고 감칠맛이 느껴졌어요. 양념장 치트키를 쓰긴 했지만 제 손으로 맛있어. 만든 순두부찌개 중 그러니까. 최고였습니다. 순두부찌개 생각날 때 한 번씩 사 먹을 것 같아요. 비록 칼집은 깜빡했지만 담백 고소하고 바삭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 마리 반씩 사이좋게 나눠 먹었습니다. 우선 한 마리. 최화정님 추천 청소템이라고 해서 저도 사봤는데요. 청소용 물티슈인데 살균 소독까지 된다고 해요. 요즘 코로나도 제 유행이라는데 요리 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니 개운하네요. 요즘 요리할 때 참치액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한번 사서 먹어보면 재구매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 중 하나인데요. 1000ml 두 병 들어있어요. 편스토랑에서 류수영님의 치트키 소스로도 유명한데요. 훈연 참치 추출액이 71%나 들어있어서 더 감칠맛을 더해줘요. 요리 똥손도 이거 조금만 넣어주면 맛이 확 달라져요.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혹시 궁채 아세요? 큰어머니께서 얼마 전 궁채 반찬을 해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식감이 아삭아삭한 게 특이하니 맛있더라고요. 중국집 기본찬에 나오는 짜사의 식감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물에 깨끗이 씻어 1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주어요. 살짝 데쳐서 볶아주면 되는데 이때 간장 대신 참치 살짝만 넣어주면 감칠맛이 확 살아나요. 찌개나국, 무침, 볶음 요리까지 두루두루 맞는 템입니다. 예전부터 눈여겨봤는데 마침 세일이라 구매했어요. 200g 2병 구성이고 영덕 게내장이 92%나 들어있어요. 개 한 마리당 내장 양을 생각하면 제법 양이 있네요. 대게 먹고 나서 게딱지에 밥 비벼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내장만 따로 들어있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계란, 김자반, 참기름을 넣고 쓱쓱 비벼줬더니 슬며시 올라오는 해산물의 향과 고소한 참기름 향이 뭐 이건 사기 잘했다 잘했어. 당분간 전어랑 이거 있으니 입맛 사라질 일은 없겠네요. 된장찌개에 고기 없이 한 스푼 넣었는데 해산물 맛이 확 살아나면서 훨씬 맛있어졌어요. 코스트코에 벌써 가을 옷들이 쫙 진열됐어요. 저도 눈여겨봤던 코트가 세일해서 사가지고 왔는데요. 평소 코스코에서는 옷을 안 사던 남편도 이젠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나봐요. 가을에 입기 좋은 트렌치 코트인데 딱 기본 스타일이라 유행 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보리, 베이지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전 베이지로 선택했어요. 사이즈는 M, 제 키는 160인데 무릎 위까지 오는 기장이네요. 남편은 트윌 자켓을 구매했는데 이것도 심플한 기본 디자인이에요. 색상은 검정색이고 네이비랑 베이지 색상도 있어요. 안감은 누빈 처리되어 있네요. 굉장히 가볍고 캐주얼하게 뿐 아니라 어느 정도 격식 차릴 때 입기에도 적당해요. 올 가을 이 옷 많이 입을 것 같은데 혹시 코스트코에서 마주치면 아는 체 한번 해주세요.
김아빠 카트 채널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추천팬 영상들을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김아빠 카트는 발빠른 신상, 할인 정보를 중점적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이에요. 새로운 채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링크는 설명란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